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학기제 대상 시시한 실수는 시간이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감성을 자극하는 말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한 실수는 시간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자유학기제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다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실행가치인 소통에서 감각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2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소소한 일상이나 생각이 담긴 시를 쓰면서 자신의 문학적 감수성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소통이고 원리는 탐구하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문학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멘토의 시와 예시 시, A4 용지, 컴퓨터용 사인펜,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생각 멘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놀이 멘토는 돌아다니며 멘티들이 일상생활 속 주제를 끌어내 시를 쓸 수 있도록 예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멘토의 시 들어보기입니다. 멘토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하나 선정해 멘티들에게 읽어주고 그 시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시시한 시 들어보기를 통해 멘토가 가볍고 웃긴 시 여러 개를 예시로 보여주면 멘티는 멘토가 좋아하는 시와 예시로 들어준 시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독자에게 주는 느낌,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적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멘토는 시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 쓰기 단계에서 드디어 멘토는 멘티에게 20분의 시간을 주고 시를 쓰게 하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완료하도록 삼행시 같은 가벼운 형태의 시를 쓸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 나의 시 발표하기에서 멘티는 자신의 시를 발표하고 짧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시를 공유할 때는 멘토가 낭송하는 것보다는 PPT를 이용해서 멘티가 직접 낭송하게 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시집 만들기를 통해 멘티는 시가 적힌 종이를 모아 구멍을 뚫고 끈으로 엮어 시집을 만들고 다 함께 시집의 제목을 정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시시한 시 쓰는 시간이란 프로그램은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직접 시를 써보며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문학적 감수성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유학기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문학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이번 멘토링 수업에서 시시한 시 쓰는 시간이란 프로그램을 멋지게 진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소양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대단한 시 쓰는 시간으로 변주해보자 하고 마음먹었죠. 짧은 시간이지만 되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어. 우리 멘토 선생님도 이 시집들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이번에 활용할 자료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하게 하려면 조금 어려워도 좀 수준 높은 책들을 읽어줘야지요. 그런데 프로그램 제목도 시시한 시 쓰는 시간이고. 아이, 그렇다고 정말로 시시한 시간이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조금이라도 높게 해줘야죠. 네. 아, 이분 아직도 문학선생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네. 우린 교사가 아니고 멘토인데.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할 프로그램은 시시한 시를 쓰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를 어떻게 읽고 쓰는가에 따라서 대단한 시 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소개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윤동주 다들 아시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정말 멋진 시죠? 내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윤동주 시인의 그때 그 상황과 마음이 시를 통해서 생생하고 절절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식민지 시대에 무기력한 삶을 한탄하면서도 자기 성찰을 통한 극복의 의지를 잘 보여줬어요. 뭐 좀 재미있는 게 있나 했더니 국어 수업이 연장이네. 도대체 뭔 소린지. 자, 그럼 다른 형식의 시들을 소개할게요. 이상의 오감도, 또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라는 시가 있어요. 예상대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네. 요즘 재미있고 간략한 시도 많은데 굳이. 그래도 직접 시를 써보는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로워하겠지.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시를 써보겠어요. 싫어요. 어려워요. 싫어요.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삼행시를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분위기 한번 바꿔서 시를 써볼 건데 주제를 연애? 받아본다. 좋다. 자, 그럼 마음껏 주제는 연애나 아니면은 공부하기 싫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마음껏 편안하게 쓰다가 제가 선생님이 돌아다닐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마음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 써볼까? 네. 아무리 삼행시래지만 연애나 공부하기 싫은 데라나 미래에 대한 꿈이나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같은 건전하고 긍정적인 주제가 얼마든지 있는데. 아, 제 중학교 딸이 자주 하는 말이라서요. 같은 또래니까 공감대 형성도 잘 될 것 같고요. 저는 기껏 윤동주부터 이상, 윌리엄 워즈워즈까지 수준 높은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줬는데 아니, 놀이 멘토 선생님은 너무 쉽게만 접근하려고 해서 멘토링을 망치게 될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역시 제 우려는 현실됐어요. 자, 우리 친구 3행시 할 거니까 우리가 같이 웅 한번 띄워줄까? 내가 중 하면 다 같이 중, 알았지? 자, 중! 중! 중딩이 되니 하! 학교에 가기 싫다고 세! 나리를 쳐도 소용이 없네.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문학적 소양을 기대한 것이 잘못일까요? 멘티들은 시쓰기를 장난으로만 가볍게 대하고 몰입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시시한 시쓰는 시간을 대단한 시쓰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국내외 역사적인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소개하며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멘토링 준비 과정에서부터 놀이 멘토와 갈등을 빚기도 했죠. 그리고 멘티들이 시쓰기를 장난으로만 가볍게 대하려고 할 뿐 몰입을 하지 못한다며 실망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멘티들이 시쓰기를 장난으로 가볍게 대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 중학교 학생들이 실제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이 다소 시시한 일상의 언어는 결코 시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의 시는 가능한 이환천이나 하상욱 시인의 시같이 웃기고 다가가기 쉬운 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시쓰기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쉬운 말로 표현된 시를 소개해 시에 대한 친근감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런 시라면 나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멘티들이 좀 더 시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또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은어나 비속어는 바른 말을 쓰도록 지도하되 중학생 멘티들 수준의 언어와 표현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인정해주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멘토가 보기에는 비록 시시한 시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또 스스로 문학적 감수성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북돋아줘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훌륭한 시인을 만들기보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시시한 시 쓰는 시간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시시한 시 쓰는 시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욱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큐브는 나의 일상 속 행복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으로 시쓰기는 생명탐구를 통해 언어를 만들어보고 언어의 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별에는 밤은 문학작품을 매개로 멘토와 멘티 간 문화적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 생활시는 생활시쓰기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현실을 감각하고 사유해 볼 수 있습니다.